자, 경기가 끝난 이후, 네, 패밀리 VS 연인이 이렇게, 네, 저한테 천만 게임을 주면서 목 따러 간다네요, 연인이. 바로, 천만 빵 받아주는, 패밀리 와, 미쳤다, 진짜, 씨발. 와, 걔네 분들 천만 원이 얼마지? 한 10만 원? 10 현금 2, 30 될걸요, 이거? 와. 야, 진짜 10만 원 빡 뜨는 거야. 최소 10만 원 빡이야, 이거는. 야, 이걸 뜬다. 자, 과연, 알아서 조율하세요. 자, 알아서. 자, 18만원, 20만원 빵이에요. 와, 개무섭다. 아, 알아서 하시길. 개소리 하지 말고 2점 단판으로? 아이 2점 아 5점 하세요. 2점 아니면 안 와. 자, 2점의 장점은 이제 한순간에 이제 말렸을 경우 그거를 한 번에 2점 캐치해서 이겨버릴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장기전으로 가면 진짜 실력전이긴 해요. 그거를 피하는 건지 아니면은 2점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단기전을 보는 것도 있고 장기전을 보는 것도 있는데. 아, 정말 무섭다, 무서워. 3점? 3점? 자! 탐색전이에요, 탐색전! 왜냐면 이거 지면은 박지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결국 5달러 합이 왔네요. 레디박은 바로 시작이죠. 와, 시작합니다. 진짜 뜨네. 내 팀은 잘해. 나 웃기게 해서 그렇지 존나 잘해 오늘 팀은.
야, 바로 만졌기. 진짜 씨발 깡따고 오지긴 한다. 와, 진짜 깡따고 오진다. 저번에 패맨이 기분이 진짜 좋다 보니까 저런 공방에서 되게 좋죠. 역시 한 번 더 안전하게 하네요. 그 연인이 쉘 잘 쓰는 게 옛날부터 그 골든쉘 나오고 나서부터 이거를 휠 잡고 아킹 잡고 별의별 거 다 잡았거든요. 골든쉘 유행했을 때 아킹 잡고 팔라딘 잡고 휠 잡고 1대1. 아, 걸렸죠? 미스터 라쿤이 일교해주고 감사합니다. 오잉크! 풀콤보. 시크릿 가다 방어로 되게 높아가지고. 2대1. 자, 5점 맥주입니다. 그래도 아, 늦겠네요. 1000만원이 문제가 아니야. 자존심이 박수된 거였어. 나가 천천히 이제 벽 끼면서 하고 있죠. 오히려 연인 같은 경우는 최저체가 워낙 방어력 높고 수비력이라서 천천히 맵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주거든요. 와, 반칙 잘해요. 와, 3대1.
슬슬 읽히죠? 게임? 데미지 스텝? 자, 대시 X 위에 이진선 다 걸어야 되는데, 이걸 다 대체해버리니까. 아, 4대 1. 싸움에 규칙이 어딨어? 이기면 이기는 거. 아, 좀 낫죠? 로 마무리가 됩니다. 뭐 질 수도 있죠. 사람이 언제나 언제나 이길 수 없잖아요. 200만원. 아, 감사, 감사, 감사. 아무튼, 녹화는 여기까지.